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안녕하세요. 지금 글쓰기 수업을 하고 계신 거죠? 강의를 쭉 하고는 있는데 텀이 굉장히 길어요. 뭐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강의하시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강의를 종종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 때도 어색해 하셨어요? 오프라인 강의 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강의. 오히려 온라인 강의가 좀 어렵다고 하셨던 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강의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의 텀이 길다고 하시면 할 때마다 상당히 어색할 거고 매번 하는 게 새로우실 거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내가 아무리 컨텐츠가 좀 탄탄하더라도 특히 내가 무대 체질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강의가 늘 어색해요. 예전에는 진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또 많이 봤고 온라인은 특히 약간 참여도가 소극적인 사람들은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아무래도 비디오도 끌 수 있고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강사들은 사실 모르고 오프라인 때는 아무리 듣기 싫어도 눈을 마주치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핑퐁이 되는데 오프라인 강의는 다른 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강사의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노트북 안에 화면에. 휴대폰으로 보게 되면 휴대폰으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강사가 일단은 강의 자료의 전체적인 첫인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강사의 이런 비언어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색한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착강할 때도 줌 녹화 이용해가지고 4번 연습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말은 안 끊기는데 표정은 좀 항상 조금 굳어있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원래 자기 자신 얼굴 보는 거 좀 힘들잖아요. 내가 어색한 표정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건 일단 잘하신 거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시긴 해야 돼요. 이 모니터 앞에다가 뭐 표정을 좀 편안하게 하거나 웃는 거에 대해서 계속 메모를 해놓으시고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보는 사람이 더 어색해지거든요.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살짝 미소 지으시는 게 훨씬 모습이 편안하고 대화하거나 다가가기가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수강생 입장에서. 뭘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강사가 지금 막 불안해하고 표정이 어색하고 무표정으로 하게 되면 질문도 없죠? 재미없으면 그냥 나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언어적인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언어적인 건데 일단 강사님이 많이 말을 하려는 것보다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끌어내실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프닝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은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오프닝은 너무 중요하죠. 사실 딱 강의의 첫인상이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는?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월요일이 굉장히 분주한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강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번 주에 과제 내드린 거 발표해가지고 발표 스타트를 끊었고 오프닝 저는 무난하게 딱 좋은데 왜요?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뭔가 좀 활발한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강사님께서 진진가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3, 40대, 뭐 5, 60대 이러시니까 다양하시구나 연령대가.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게임 같은 거 하고 뭐 간단하게 뭐 퀴즈 맞추고 간단한 선물 나눠주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전 연령대. 저는 안 좋아한들 한번 내가 해보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막 갑자기 내 성격이 내향적인데 막 외향형으로 막 무조건 노력해 이거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날 아침에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수강생들이랑.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오프닝의 그 진진가 게임을 하셔도 좋고 또는 저 같으면 6차수를 계속 만나는 분들이라 그러면 뭐 그냥 정말 안부. 지난주에 뭐 어떻게 보내셨어요? 과제하는데 어려움 없으셨어요? 또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퀴즈 같은 것도 넣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6차수 만나는 강의다.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같이 복습해볼까 하면서 PPT에다가 뭐 빈칸을 넣어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키포인트나 키워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맞추시는 분 채팅창에 답변해주세요. 또는 목소리로 답변해주세요 하면서 반응도 막 보여주시고 그럼 뭐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매번 뭐 어렵겠지만 선물이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뭐 그런 호응을 많이 주시면서 누구누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이거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 우리 지난주에는 글쓰기 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걸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도 강사가 막 레크레이션 하면서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활기차게 그냥 긍정적이게 근데 거기에는 내가 이런 퀴즈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의 표정과 강사의 이런 적극적인 제스처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수강생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분 이상 넘어가면 지루한 얼굴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런 거는 이해해 주시고 강사님이 강의하는 내용만을 계속 가지고 40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고 퀴즈를 낼 수도 있고 간단한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순서를 정해서 뭔가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정답은 없는데 같은 방식의 강의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강의를 20분 내 한 번씩은 바꿔주셔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거든요. 특히 성인 학습자들 연령대가 높을수록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20분에 한 번씩은 뭔가 환기를 계속 시켜주셔야 돼요. 다양한 활동. 사실 1주차에는 어색하지만 2주차, 3주차 되면 점점 익숙해지고 서로서로가 이제 알거든요. 그러면 강사님은 그냥 간단하게 중간에 퍼실리테이션 역할만 해주시고 서로가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셔도 좋고 중강의 온라인 강의는 강사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생들과 같이 참여도를 높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강사님이 외부 툴 같은 걸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혹시 제 영상을 보셨다면 뭐 패들렛이라던가 퀴즈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줌 강의를 하는 동시에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외부 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마스터를 잘 해놓으시면 강사들은 온라인 강의에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면서 훨씬 더 풍족하고 재미있는 강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줌 강의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줌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버거우니까 줌에서 얘기하고 질문하고 이 정도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화면 공유를 했을 때 여기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주석 같은 거. 주석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뭐 화면 공유를 지금 하고 있는 강사예요. 그럼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더보기 옵션 보기에서 주석 달기 버튼 누르고 텍스트 누른 다음에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제목 정하기 이런 식으로 수강생이 13명이면 적어도 10개 이상의 답변들이 막 달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강생들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줌의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석이에요. 주석. 주석 할 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주석을 다 마칠 때는 꼭 맨 위에 그 맨 끝에 보면 지우기 버튼이 있어요. 모든 드로잉 지우기를 꼭 해주셔야지 지워진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도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강좌를 신청하신 이유 첫 번째 시간에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주석에서 스탬프 기능 보이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해당되는 거 스탬프 중에 뭐 하트 별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자 여러분들 해당되는 게 뭘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 다 체크해 막 이렇게 13명이면 뭐 몰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 골고루 되울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주석이라는 기능 하나만 썼을 뿐인데 마치 강사님이랑 내가 만나서 뭔가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수강생들이 친하진 않지만 어색한데 서로가 같은 공감대 형성이 되잖아요. 물어봐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사실상 내향적인 분들은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한테 막 물어보면 다 대답하기 싫고 비디오 끄고 싶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채팅을 이용하고 채팅을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걸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호스트는 마우스와 텍스트 사이에 선택이라는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전 지금 누른 상태예요. 선택을. 주석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그냥 갖다만 대볼게요. 이름이 뜨죠. 손예진 님이 이걸 쓰셨구나. 그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번에 글을 꾸준히 쓰고 싶으셔서 이번에 신청해 주셨구나. 리액션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아 예진님께서는 이번에 책 출간을 좀 해보고 싶으셔서 신청해 주셨구나 하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냥 주석하고 그냥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스티커 붙이기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누가 뭘 붙였는지를 마우스와 텍스트 사이에 있는 선택이라는 기능이 호스트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럼 이 선택이라는 기능으로 아 누가 뭘 했구나 뭘 했구나 라는 거를 강사가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꾸준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온라인에서 강사가 지루하지 않게 하는 가장 쉬운 팁 중에 하나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
뭐 그냥 선생님들, 아,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이름을 거론해주면 온라인에서도 집중을 확 하게 되고, 강사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네? 마치 같이 있는 것 같은 실제감을 더 느낄 수 있는 팁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석만 잘 활용해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강의를 만드신다. 주석 버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강생의 화면에서 더보기 버튼이 어디 있는지 또는 옵션 버튼이 어디 있는지를 캡처를 해서 이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좋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네모칸 쳐서 여러분들 화면 중에 지금 이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주석 달기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끝내지 마시고 여기서 마지막 버튼, 저장 버튼 보이시죠? 저장 버튼은 이 장표를 PNG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고요. 저장이 되면 나중에 PNG로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장이 되면 모든 드로잉 지우기를 꼭 해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좀 어색하고 내 얼굴 보이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수강생들이 계속 내 얼굴이 아니라 화면에 이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PPT를 만드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풍부한 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또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되게 좋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실제 키워드 6개 써놓고 우리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그럼 이게 복습이 돼요. 활용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제 유튜브 영상에 다 있어요. 주석 같은 경우는 또 휴대폰에서의 주석 기능은 또 달라요. 버튼이. 그러니까 PC에서는 더보기였지만 휴대폰에서는 또 왼쪽 하단에 연필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강사는 미리 아셔야 돼요. 그거 그럼요.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고 하는 게 낫겠네요. 체크를 해주세요. 휴대폰에서는 왼쪽 하단에 연필 모양 클릭하시면 되고요. PC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주석 달기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아주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돼요, 강사들.